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적화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진정성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맞아떨어지는 감사하고 좋은 분석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의 활동을 뭔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친구들을 만나면은 사실 저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네 굉장히 인기 많아졌다. 그 주위 사람들도 너는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부모님이 너 주위에서 진짜 많이 들려온다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. 그거 심적으로 되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쩌면 첫 콘서트였던 것들이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가슴으로 와닿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화양연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희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팬분들 보면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네. 진짜 더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. 이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? 우리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이 순간 이게 진짜 화양연화인 것 같아요. 꼈던 것 같아요.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더 밝은 미래를 물건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아직 어린 분들이 지금 오늘 안 되고 아이마 어 열심히 했을 좀 더 제 한계가 어디까지 좀 알고 싶어요. 제 한계라는 게 슬플 것 같아요. 저는 화양연화가 지금의 아름다운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그 화양연화라는 어떤 책을 넘기는 첫 장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도 화양연화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언젠간 끝나겠지만 지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지금도 화양연화의 시작이었으면 지금도 이렇게
쭉 이어져 간다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. 아직 화양연화가 이 짧은 순간에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화양연화가 진행되고 있다. 앞으로도 언제까지 화양연화 지금까지 내 인생 중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화양연화